누군가 자신을 노려보고 있는 듯한 오싹한 느낌을 받은 휴. 그렇게 휴의 석류 찌리리 센스가 반응한 곳엔 자신을 죽였던 그놈이다. 안녕하셨습니까? 그럴 리가. 휴의 회귀전 인생을 끝장낸 그놈이 쫓아왔습니다. 자신을 죽였던 원수에게 전력을 낳이 성공에 들어가는 휴. 그런데 왠지 더 강해 보이는 저 킹받는 손동작과 표정. 여전히 형편없군요. 실망입니다. 그렇게 두 번째 생에는 검사도 못 해보고 또다시 그곳으로. 다시 시작하여 완전 사기캐가 되기 전까지는 언제든 위험이 도사리고 있음을 히오는 다시 한번 긴장의 끈을 잡게 됩니다. 미치겠네 진짜. SBS Again My Life 3사의 소개 리뷰 시작합니다. 한국대 법대에도 들어갔겠다. 히오는 이전 생보다는 더 빠르게 심신을 단련하기로 합니다. 그리하여 한림체육관을 찾은 히우. 가드 올려 가드! 이전 삶에서 습득한 기술은 그대로이기에 자신의 스승님과 함께 지난 생의 경지를 뛰어넘을 생각이죠. 성재형, 이번 삶에선 좀 일찍 보네요. 어떻게 왔어요? 스파링 한판 할 수 있을까요? 스파링? 네. 물론 회귀한 삶에서도 스승님의 실력은 대단했죠. 몇 살이냐? 그렇게 히 혼자만 레벨업 프로젝트에 서막이 울렸습니다. 나야 20살입니다. 여기서 운동해라. 관비는 안 받을게. 역시 화끈해. 어? 역시라니? 나 알아? 아니 뭐 이 정도 취급받았으면 구면이지 뭐. 근데 은근슬쩍 말까는 버릇이 있다. 아, 이 링 위에서 위아래가 어딨습니까? 촌스럽게. 내려가서 한 판 더 할까? 아니요. 이번 삶에서도 나의 베스트 격투기 선생님. 우선 콜. 콜? 그렇게 자신의 모든 시간을 조태섭을 잡기 위해 쓰고 있습니다. 안녕. 안녕. 자, 신세를 지면 반드시 보답을 한다. 내가 그렇게 배웠거든. 이런 걸 다. 그리고 혹시 먹다 맛없으면 그건 너가 이상한 거니까 당황하지 말고. 주의사항까지. 아니야. 내가 이상한 거야. 당황하지 말자. 그런데 김규리. 희우는 자신 때문에 규리의 운명이 바뀌었다고 생각했지만 나 학교 못 다닐 것 같아. 뭐? 왜? 아빠 회사 부도 났어. 지분 경매에 넘어갔고 단칸방 보증금이라도 마련해야 돼. 별 수 없잖아. 내가 어떻게 해봐야지. 근데 나 요즘 제법 벌어. 수능 만점자 과외비가 얼마게? 그래서 이전 삶에서 규리의 소식이 끊겼던 것. 그래서 이전 삶에 규리는 없었던 거였어. 이렇게 학업을 포기해서. 그렇다면 그렇게 휴는 자신의 조력자가 될 것 같은 규리의 운명을 이번에도 바꾸어 놓으려 합니다. 규리가 학업에 집중할 수 있게 경매에 넘어간 집을 되찾아주기로 말이죠. 하지만 경매는 처음이라 막막하기만 한데. 자, 오영수 35,499,000원 낙찰. 또? 그런데 경매 낙찰을 싹쓸이하는 노신사를 발견하게 됩니다. 오영수? 들어본 이름인데. 경매에도 비법이라는 게 있는 건가? 하지만 어떠한 어려움에도 희우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것. 이번 삶에선 반드시 조태섭을 잡아야 한다는 것. 체력, 공부, 돈. 어느 것 하나 소홀할 수 없다. 희우야, 쭈꾸미집이. 희우야. 화장실 급하니? 그렇게 희우는 시간을 쪼개가며 매일같이 경매장에 들르게 되고 3,284만 5천원 낙찰. 타경 2637. 오영수 3,591만 원 낙찰. 타경 2718.
우영수. 왠지 경매의 신인 것 같은 용사 할아버지를 눈여겨보지만 심지어 낙찰받은 빌라가 전부 다 지하라. 도무지 속을 알 수 없는 할아버지의 경매 방식. 어르신! 저는 법원 경매를 공부하고 있는 한국대 법학과 김희우라고 합니다. 아니, 판검사 듯이 양반이 나한테 무슨 볼일 있어? 돈을 벌고 싶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전 모르겠어서요. 모르면 돈 벌 수가 없지. 내 밥벌이 굳이 월 12,200원에. 하지만 생판 남에게 노하우를 얻기란 쉽지 않았죠. 저 어르신, 그럼 저 힌트라도. 내가 문제를 냈나? 뭔 힌트? 아무것도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아. 지도를 봐. 그것은 할아버지가 입찰한 부동산들의 비밀. 이 위치들은. 답은 제게 말이었습니다. 정답입니다. 저 선생님께서 하시는 일을 제가 곁에서 볼 수만 있게 해주십시오. 아, 부탁드립니다. 자네 부동산이 뭔지 아나? 부동산은 즉 탐욕이. 탐욕이요? 탐욕의 대가가 뭔지 아나? 인격 상실. 명심하세요. 악마는 그보다 더한 괴물이 아니고서는 잡을 수 없다는 걸. 탐욕 없이 어떻게 성공을 합니까? 그 탐욕 잘 가꿔서 좋은 곳에 쓸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희박한 가능성을 말하는구만. 좋아, 그럼 시험 한번 치르자. 그렇게 갑작스러운 입단 테스트를 보게 되는 희우. 명도라면 지금 살고 있는 실거주자를 내보내란 말씀입니까? 그래, 이사비용을 최소한 들어. 시간을 한 달 안으로 30분에 끝내고 나오면 내 차를 내 돈으로 삼아주지. 하지만 힘들게 살고 있는 사람들의 터전을 빼앗아야 한다는 건 너무나 부담스러운 일이었죠. 들어가시죠. 감사합니다. 약간 아주 잘했어. 어떻게 한 건가? 못하겠던데요. 몇 시간 전. 근데 내가 어디 가겠어요. 파산인가 뭔가도 알아봤는데 법무사가 착수비로 150을 달라고 합디다. 파산이요? 저 한국대 법학과 학생입니다. 이 파산 절차 밟는 거 정도는 제가 무료로 해드릴 수 있습니다. 정말요? 예. 근데 알아둘 게 있네. 오늘처럼 명도가 쉽게 진행된 날 많지 않아. 어떤 날은 칼부림이 나기도 하지. 부동산은 그런 거야. 그런 위험에도 희우는 규리를 위해. 괜찮아요? 선생님께 받은 노하우로 규리의 집 경매에 참여하게 되고. 자네 경매 초보가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뭔지 아나? 초보는 법원 분위기에 쉽게 입성이지. 법원의 모든 사람들이 자신이 선택한 물건에 입찰할 것 같은 불안한 마음이 들거든. 그렇게 선생님의 말씀을 되새기며 입찰을 하니 2억 3,500만 원 낙찰. 낙찰에 성공하게 됩니다. 하지만 스승님은 이런 착한 희우가 눈에 밟히고. 감사합니다, 어르신. 이번에도 희우를 데리고 명도를 받으러 가게 되는데. 집은 언제까지 비워질 수 있습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 안 될까요? 저희는 배당을 못 받아서 돈이 없어요. 사정은 안타깝지만 저도 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지 않습니까? 안 그러면 저희는 길거리도 앉아야 돼요.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해놓았습니다. 강제집행이요? 이 시간을 끌 수 없는 상황이나. 그렇게 두 이해관계가 부딪히며 냉정해지는 자신의 모습을 희우에게 보여줍니다. 어떻게 생각하냐? 네? 그 뭐냐 말이다. 듣기에 남편은 감옥에 가 있고 도와줄 가족도 없어서 요번 주 시장에서 허드렛이나마 겨우 살고 있다는데. 솔직히 안타깝습니다. 뭐가 안타깝지? 나 아니면 그 여자? 아니 그야 당연히. 아 이게 고민할 일이냐? 당연히 내가 안타까워야지. 네? 난 정신으로 낙찰을 받았고 그 집에 대한 권리도 있어. 근데 그 여자는 자기 사연을 들고 와서 내 권리 침해했어. 공과금, 이사 비용까지 내준다고 왔어. 근데 대체 누가 안타깝다는 거야? 내가 전에 부동산의 끝을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나? 스승님의 말씀은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부동산은 탐욕, 그리고 탐욕의 대가는 인격 상실. 희우는 스승님의 말씀을 곱씹어 봅니다. 한편 조태섭도 움직이고 있었는데요. 서서히 서울에 재개발 붐이 불 거야. 그 몇 년 푹 묵혀두면 큰 돈이 될 테니까 주머니에 잘 넣고 있어. 알겠습니다. 하늘이 도왔는지 우리 박 대표 일하기 편하게 모두 한 사람이 갖고 있더라고.
수월하겠네요. 바로 희우의 스승님이 갖고 있는 부동산을 노리고 있었죠. 그렇게 은밀히 조태섭이 움직이는 사이 희우의 노력으로 이번에도 운명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오, 김규리. 고맙다. 뭐야? 자고 일어났더니 뉴 페이스야? 신입생인데. 아, 공손해하지 마. 겸손해하지 말고. 여기 희우랑 다 같은 친구야. 나 이민수. 말 편하게 친구. 아니요. 저는 존대하겠습니다. 왜? 절 받으세요. 자, 절 못 받아. 아, 여기 왜 이렇게 만만한 사람들이 없어. 아, 진짜. 야, 너 장난칠 줄 아는구나, 어? 장난 아니야. 절 받으세요. 왜 그래. 절하지 마. 야, 같이 맞잖아. 진짜 맞절하게 생겼잖아. 야, 맞절은 부부만 하는 거야, 알지? 그날 오후, 희우는 선배들의 호출을 받게 되는데. 너 강진 선배한테 실수한 거 있나? 아, 웬만해선 따로 부르는 선배가 아닌데. 그렇게 선배들의 부름을 받고 가게 된 곳은. 너 우리 학생회 들어와라. 네? 한국대 법학관에서도 비밀리에 움직이는 사교 클럽. 거의 불사조 기사단급 클럽이었죠. 오셨습니까, 선배님? 그래. 우리 클럽에 관해서는 강진한테 얘기 다 들었지? 네? 널 우리 법학과 비밀 클럽의 일원으로 받아들이기로 했다. 비밀 클럽이라뇨? 그래. 우리 비밀 클럽은 한국대 법학과 안에서도 알려져 있지 않은, 하지만 아주 오래전부터 이어져온 사조직이다. 이 클럽에 들어가기만 하면 그들의 내부자가 되어 부의 부패한 집단의 동선을 파악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죠. 지금까지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대법원장, 기타 등등 최고의 자리에 오른 모든 분들이 모두 우리 클럽 소속이다. 자, 선배님. 저를 좋게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선배님들의 기대에 누를 끼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분골쇄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 녀석 봐라. 어? 너 성격 마음에 든다. 아, 감사합니다. 선배! 그렇게 희우의 예상대로 첫날부터 꿀 정보를 듣게 되는데. 야, 이거 비밀인데. 너네 혹시 DH1이라고 알아? DH1이요? 내 그... 조태섭의 자금관리책 박대호가 대표로 있는. 어? 새로운 사업으로 그 어디냐? 그 송파 끝자락. 그 경기도하고 붙은 지역을 재개발한다는데. 어르신의 부동산이 몰려있는 곳이다. 우용수라고? 근데 그 사람부터 해주겠다는 거야. 그냥 한 방에 보내버리고 부동산 재개발 훅 들어가면 그냥 단숨에 몇천억 손에 거머쥐는 건 그냥 순식간이라는 거지. 그렇게 조태섭의 계획을 알게 된 희우는 곧장 스승님께 이 사실을 알리기로 합니다. 아, 이놈아. 한밤중에 웬 전화질이야? 뭐라고? 내 부동산 전부를 팔라고? 네. 그것도 빠른 시일 내에 처분하셨으면 합니다. 어째서? DH머니 뒤에 정치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놈들 뭔지는 알겠는데 그 어디 쉬울까? 부동산 구입하실 때 대출 받으셨죠? 받았지. 부동산 대출금 이자율을 최대로 올리면요,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요. 그리고 갚지 못할 시에는 바로 경매로 넘겨버릴 겁니다. 못난 놈, 당장 다 팔아야 한다는 거지? 네. 그리고 등기 이전하실 때 한꺼번에 하셔야 하고요. 왜지? 타깃으로 삼은 이상 놈들은 어르신의 자산 이동을 주시하고 있을 게 분명합니다. 만약에 어르신이 부동산을 매각하고 있다는 사실을 들킨다면 놈들이 가만히 안 있을 거다. 네. 대출금을 갚지 못하게 감금할 수도 있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은 잘 건졌고. 스승님 덕분입니다. 이번엔 내 인생을 건지러 왔다. 희우는 이 사건으로 잊고 있던 기억을 떠올리게 됩니다. 이전 삶에서 조태섭은 재개발을 비롯한 부동산 투기로 막대한 이익을 얻었다. 오늘 새벽 한강에서 수신자 수색 작업을 벌이던 한강 경찰대원이 발견한 70대 남성의 시신은 경매 신으로 불리던 우용수 씨로 밝혀졌습니다. 어르신은 내가 지킨다. 그렇게 이번에도 운명은 바뀌고 있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우용수 그 늙은 여우가 이렇게 빨리 움직일 줄은. 내가 이리 봐. 뭐가 문제야, 세이섬씨? 우용수. 이번에도 엎어진 계획. 조태섭은 합리적인 의심이 들기 시작합니다. 과연 운이 좋았던 걸까? 그렇게 희우는 자신의 전공으로 스승님의 자산과 목숨을 지키게 됩니다. 오늘이 내 생일이다. 죽기 전에 한번 일 말고 생일이란 것도 좀 챙겨보려고. 그런데 스승님의 생일날 희우는 선물을 받게 되는데. 중요한 건 받아라. 이게 뭡니까? 앞으로는
네가 맡아라. 그 금액은 자그만치 1,000억. 너한테 재투자하는 거야.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만난 것도 네 덕분에 내 돈을 지킨 것도 생각해보니 다 하늘의 뜻 같더구나. 난 널 보면 걱정되는 게 하나 있어. 네? 내가 네 녀석을 처음 봤을 때 예전에 내 눈을 보는 것 같았어. 뭔가에 미쳐있는 눈. 그것에 너무 미치지 마라. 미치면 널 잃어. 이렇게 스승님의 든든한 지원 덕에 비트코인 안 사도 되겠는데? 어쨌든 한 방에 1,000억을 투자받게 된 휴. 그렇게 회귀한 휴의 삶은 더욱 단단해집니다. 하늘의 뜻이라. 그리고 그 하늘의 뜻이 얼마 지나지 않아 두 사람을 다시 만나게 합니다. 조태섭, 어디 무슨 궤변을 늘어놓는지 구경해볼까? 그리고 조태섭에게 가까워지면 날 만날 수도 있겠네요. 저승사자? 의미심장했던 성유색 저승사자 누나의 말을 이제서야 이해하게 되는 휴. 약속해요. 그에게 지옥을 보여줄 수 있나요? 돌아왔구나. 감사합니다. 약속은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저승사자가 조태섭의 수행원이라. 이렇게 휴의 머릿속은 복잡해져만 갔는데 한지현 실장. 아무나 옆에 둘 조태섭이 아닌데 그런데도 내가 모른다는 건 나보다 먼저 죽었단 건가? 감사합니다. 약속은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한편 희우의 2회차 인생의 새로운 인연들은 점점 끈끈해져 갔는데 말을 못하니?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희우야, 내가 지금 희야랑 친구 먹기로 했다. 네? 너 지금 일하며 자, 누나 해봐. 누나. 누나. 희야 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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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씨. 넌 꼰대야. 네, 들어가시죠 선배님. 회계자니까 나이로 따지면 꼰대 성님은 맞는데 아무튼 그렇게 집으로 돌아가는 길 희우는 희야를 쫓는 수상한 남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잠깐만. 너 뭐야? 야. 김희우, 박 실장, 둘이 뭐 하는 거야? 사실 희아의 정체는 기억났다, 김희아. 네가 누군지. 한국재계 거목 천화그룹 김건영 회장이 향년 78세로 별세했습니다. 아버지 장례식 때 처음 얼굴이 알려진 김건영 회장의 외동딸. 이건 또 무슨 인연일까. 또한 천화그룹은 조태섭과 밀접한 관계인 회사였죠. 천하의 규모를 키우세요. 그건 생각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이대로 두면 미래 자동차는 밑빠진 독에 물붓기가 되겠죠. 하지만 미래가 천하라는 브랜드를 달게 되면은 얘기는 달라지겠죠. 경영자로서 국내 공장만 있는 미래 자동차는 큰 메리트가 없는 회사입니다. 이상하네요. 김 회장님이 못 알아들을 그럴 분이 아니신데 제 제안의 답은 하나입니다. 포기하실 건 포기하셔야 합니다. 미래 자동차 진행시켜. 아이 좋아. 추억의 믹스 커피. 가식적인 거. 나? 왜? 응? 뭐가? 아니, 네가 지금 나한테 가식 같... 아니, 저 사람. 아, 그런 거지? 웃기고 있네. 이건 또 무슨 인연일까? 조태섭은 나쁜 놈이다. 빙고. 사람들이 그걸 몰라서 그렇지. 그걸 니가 어떻게 아는데? 나? 누가 봐도 재계 쪽으로 든든한 조력자가 될 것 같은 희야. 그때... 민수가 휴에게 또 다른 인연을 데려오는데. 아니 얘가 개발한 그 어플인가 뭔가 이름이 너무 유치해. 흐톡? 하하톡. 하하톡이요? 네. 하하톡 개발자 문성환. 제일텔레콤과 지식재산권 분쟁을 겪고 재판에 패소하며
돌은 유학을 떠났다. 너무 좋은데요? 얘가 좋다면 진짜 좋은 건데? 어? 그럼 어떻게? 이걸로 세상을 바꿀 수 있겠어? 아유, 확 바꾸죠. 아니, 대기업이요? 그런데 뭔가 이상합니다. 네. 천하텔레콤 청년지원 프로젝트라고? 아니, 제일텔레콤이 아니라 천하텔레콤이라고요? 네. 혹시 그 대표자분 성함 알고 계세요? 김찬일 사장이라고 했어요. 김찬일, 지금은 천하텔레콤에 있어. 하지만 문성환을 꼬드겨 조만간 제일텔레콤으로 이적. 하하톡을 성공시키며 부와 명예를 거머쥘 것이다. 희우의 예상은 정확했습니다. 보고는 받았네. 진행할까요? 모든 잡음이 생기면 안 되네. 예, 잡음 없이 확실하게 처리하겠습니다. 뭔가 대책이 필요한 상황. 그 순간 희우는 묘수를 떠올리게 되는데. 건. 건이 없어. 내가 언제까지 잡범들 데려다가 몇 달째 콩밥을 먹여야 되나 이 고민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냐. 바로 현직 선배들을 이용하는 방법. 오케이. 진수성찬 한상 거하게 차려드리지 뭐. 정말 하늘의 뜻처럼 희우의 주변에는 자신을 도와줄 조력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 근데 이걸 네가 왜... 천하텔레콤 프로젝트 공모 전에 지원했다길래. 천하텔레콤? 그쪽도 알았는지 사장실에서도 직접 만나자고 전화가 왔다더라고. 그래. 좋아. 그러면 이거 가져가서 한번 쭉 살펴봐봐. 오케이. 뭐 보여주고 싶은 사람도 있고. 오케이. 부탁할게. 그렇게 희아를 통해 다이렉트로 회장님께 이 사실을 전하게 되는데. 왜? 나 할 말 있는데. 뭔데? 아, 내가 엄청난 사업 아이템을 알고 있는데 얘기해도 돼요? 우리 회사에 엄청난 대박을 안겨줄 것 같은데. 하하톡이라고 천하텔레콤 청년지원 프로젝트 공모전에 지원을 했대요. 지인이라고 가산점 붙으면 안 된다. 그걸 모를 우리 희아가 아닐 테고. 당연하죠. 김 사장님이 먼저 접촉했다길래 말씀드리는 건데요. 가만. 개인적으로 접촉을 했다고? 조만간 만나기로 그 선배가 약속했다던데. 역시나 희아의 아버지는 전혀 모르는 사실이었죠. 그 시각 김찬일 사장은 대신에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큰 돈을 아낌없이 투자하는 만큼 하하톡의 개발 과정을 공유해 주셔야 합니다. 이전과 마찬가지로 하하톡의 정보를 얻기 위해 개수작을 부리고 있었죠. 하지만 회계자 희우는 전부 알고 있다는 사실. 민수가 혹시 모른다고. 잘하셨어요. 지금 저들에게 맞설 수 있는 방법은 정면 돌파뿐입니다. 그러니까 선배님께서는 최대한 빨리 프로젝트를 완성해 주시고 그동안에 저희는 특허 작업을 서두를게요. 네. 여기 천하텔레콤 대표께서도 접촉을 해왔고요. 정말? 희우는 검사 시절 수사법을 이용해 정보를 흘려 내부에서부터 흔들기로 합니다. 고마워 황변. 조만간 밥 한번 먹자고. 그래 들어가. 김희우, 너 혹시 로펌 간 이유가? 네? 김찬희를 흔들러 간 겁니다. 적을 피하기보단 이용을 하겠다. 그렇지. 역시 작전 능력 있어. 너 군대 가도 되겠다. 아유, 무슨 그런 무서운 말이 있어요. 거기 또 어떻게 가요 거기를. 또. 왜 그래? 아, 너 갔다 왔어? 가야죠. 아, 역시 또 가야 되구나. 아무튼 그렇게 모은 정보들을 선배에게 전달하게 되고. 이게 정말이야? 예, 김찬일 사장. 이 정도만 해도 죄목이 상당한데? 상당하죠. 아무튼 고맙다. 자, 그리고 제가 이런 말씀을 벌써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또 있어? 김찬일 사장과 조태섭 의원이 모종의 관계라는 거. 뭐라고? 예. 조태섭 의원 얘기까지 나온다고 지금? 거사 크다. 이번 일 잘 해결하면 윗분들한테 눈도장 제대로 찍겠어 아주. 그래. 넌 진짜 내 동생이다. 응. 그렇게 김찬일에 관한 수사가 진행됩니다. 또한 조태섭도 수사가 진행되고 있음을 알게 되죠. 전화해. 네, 의원님. 김찬일 사장이 공모전 비리, 지적 재산권 침해, 산업 스파이 사주 혐의로 검찰이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김찬일 사장이 의원님과 친분까지 판 것 같습니다. 알고 있어. 내가 알아서 하지. 또다시 틀어져 버린 계획. 재밌게 돌아가는구만. 누가 회방을 놓고 있는 건가? 누가? 준비하겠습니다. 잡음 생기지 않도록 해. 네. 아, 잠깐만. 이건 김 실장 자네가 처리해봐. 네, 알겠습니다.
시끄러워. 이전 삶에서 하하톡으로 가장 큰 이익을 챙긴 사람은 조태섭. 희우는 조태섭이 부를 축적하는 것을 막기 위해 스승님의 돈으로 하하톡의 투자를 생각하게 됩니다. 저랑 아침 운동하시죠. 갑자기 왜 이래? 스승님께서 건강하게 오래 사셔야. 할 말 있으면 해. 난 말 돌리는 거 싫어한다. 스승님, 스승님께서 주신 돈 제가 벤처 회사에 투자해 볼까 합니다. 네 주머니 들어가면 네 돈인데 왜 나한테 물어? 하지만 스승님, 스승님. 그렇게 희우는 투자 제안을 위해 사무실을 찾아갔는데 천하에서 연락이 왔어요. 뭐요? 그것도 김건영 회장께서 직접. 그 제안 받으시려고요? 네, 나쁘지 않은 조건이니까. 처음으로 희우의 그렇구나.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은 상황이 발생합니다. 의원님께 제안을 하나 할까 합니다. 말씀하시죠. 근본 없는 개는 버리시고 제 손을 잡으시죠. 좋은 답을 주신다면 지난번에 말씀하신 미래 자동차권 긍정적인 방향으로 고민해 보겠습니다. 네, 말씀 전하겠습니다. 의원님, 방금 김건영 회장실에서 연락 왔습니다. 하하톡 문성환 씨와 손을 잡았답니다. 그래, 어렵게 왔구만. 껄끄러웠던 천하도 다시 내 손에 들어왔고. 아, 결국 돌고 돌아 조태섭에게 가게 되는 건가? 한편 희우는 하하톡의 충격적인 진실을 듣게 되는데. 궁금한 게 있는데요. 뭔데요? 왜 절 믿으신 거죠? 아, 그거요? 사실 하하톡 아이디어 민수가 처음에 제안한 거예요. 데이터 통신 기능을 이용해서 스마트폰으로 대하는 세상요. 이민수 선배, 역시. 제가 민수한테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아이디어 받은 대가로 성공하면 돈을 주겠다고. 그런데 돈 필요 없대요. 자기는 마음만 먹으면 전 세계에서 제일 부자가 될 수 있다고 하면서요. 그놈은 진짜 천재거든요. 아니, 댓글에 그 의견이 많더라고요. 이민수 회계자라고. 시킨 왔다 이놈들아, 나서 받아라. 아까 해주던 얘기 마저 해줘요. 문자가 왔어요? 여기다. 영집에서 전화해봤는데 어떤 남자가 왔더니 자기는 그런 문자를 보낸 적이 없다고 하고, 그리고 다 김찬일 사장님이랑 연관된 기사더라고요. 희우 말고도 조태섭에게서 하하톡을 지키려는 자가 있었습니다. 누구지? 그리고 들려온 충격적인 소식. 야, 빨리 TV는 있어. TV요? 천하텔레콤의 김찬일 사장이 방금 전 김찬일의 사망으로 이 사건은 공소권 없음. 종결이다. 조태섭. 꼬리를 잘랐어. 완벽하게. 조태섭. 그는 이번 생에서도 절대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어? 너도 그리스 로마신화 읽어? 아니. 왜? 플루토. 저승의 신 하데스의 다른 이름이잖아. 설마?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플루토의 존재를 알게 되는데. 그놈 잡았다. 누구요? 아, 성환이한테 문자 보낸 휴대폰 주인. 어? 거기. 이 여자 맞아요? 네. 저 여자는? 플루토. 저승의 신 하데스의 다른 이름이잖아. 아니 성류 누나, 진짜 정체가 뭐야? SBS Again My Life 3사의 스토리텔링 리뷰였습니다. 내가 다시 살아남으로써 다른 이들의 운명이 바뀌고 있다. 잘 가긴요. 사건들이 제법 많더라고요. 안녕하십니까, 김희우 검사입니다.